이것 때문에 어필을 한 건가? 아니면 작으면서 완벽한 수평 침강 천천히 슈퍼젤로 올려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봉입니다. 낚시의 진심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제작하신 클라우드 8 참 애기를 출시를 하셨습니다. 제가 먼저 들고 다니면서 소개시켜 드려도 괜찮겠구나 하는 확신이 있어서 영상을 담게 됐습니다. 케이스를 개봉해서 하나하나 면면이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케이스를 개봉했습니다. 낚시의 진심 사장님이 개발을 하시면서 직접 필드 테스트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한국의 토종 물고기 그걸 표방했다고 하시는데, 이 정도 녀석들은 얼핏 황해볼락? 그 녀석을 표방한 것 같고, 전갱이는 요 녀석 같은데 퍼플이 좀 섞여 있고, 갑오징어의 어필을 잘 합니다. 제가 써보니까 가장 먼저 넣어보는 고추장이죠. 이 녀석은 좀 덩치가 큰 9cm짜리 슈퍼쉘로우 슬로우싱킹인데, 이 녀석은 두루두루 잘 먹었어요. 스몰 사이즈 7cm짜리입니다. 이 녀석들은 싱킹 타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슈퍼쉘로우 슬로우싱킹, 천천히 완벽 수평을 이뤄서 천천히 가라앉는 큰 녀석들은 싱킹 타입을 잡는 게 좀 용이합니다. 뭐 부력 조절을 하기에도 사이즈가 크니까. 근데 작은 녀석들은 싱킹 타입을 잡는 게 기술력입니다. 작은 녀석들 중에 배가 이렇게 아래로 좀 볼록 나온 녀석, 이런 녀석들, 이런 녀석들은 슈퍼쉘로우. 이 녀석들의 싱킹 타입을 영상으로 잠깐 보시죠. 자, 보셨죠? 가지채비로 사용하시기에 용이한 슬로우 싱킹 타입, 이 녀석들. 이 녀석들은 그럴 때 좋은 것 같고, 물이 좀 잘 간다, 조류 소통이 좋다 그러면 노멀 싱킹. 얘들도 빨리 가라앉지 않아요. 약간 코가 이렇게, 그 영상을 보셨겠지만은 코가 약간 기울어져서 이렇게, 제가 아주 좋아하는 싱킹 타입입니다. 이 녀석은 자체로 축강이 됩니다. 얘들도 그렇고. 이미 영상에도 좀 보이시겠지만은 뭐 축강이야. 어마어마하죠. 축강력은 보시다시피. 자, 5,000원, 6,000원, 7,000원대로 가면 수염이 뭐 이런 형태로 잘 돼 있어요. 앞쪽으로. 이 정도면 3,000원대에 훌륭합니다. 그리고 물에 들어가면 잘 붙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컬러감도 이런 녀석들은 전갱이를 표방하신 것 같은데 프린팅이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그리고 겉지가 약간의 좀 난반사?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리고 제 눈에 좀 확 띄었던 게, 바닥에 축강 테이프가 있는데 이 축강 테이프를 붙인 후에 에폭시 처리를 하셨어. 후기야 뭐 어마어마하고. 그리고 가장 최근에 군산을 다녀왔는데 두루두루 다 좋았지만 가장 잘 먹은 거는 요 녀석이었었는데, 애기를 컬러를 특정 지지 마시고, 컬러가 많이 있진 않으니까 마음에 드는 걸 구매하셔서 좋은 조과에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애기는 참 잘 나왔어요. 침강은 더 이상 바를 게 없었어요. 바디 축강도. 제 눈에 띄는 거는 수염이 좀 어떤 건 벌어져 있고 하는데,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특징이, 슈퍼쉘로우 이 애기는 틴젤이 들어있어. 여기 수염에. 이것 때문에 어필한 건가? 아니면 작으면서 완벽한 수평 침강 천천히 슈퍼젤로 올려서 그래서 먹은 건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주변 분들이 대부분 수박 틴셀을 쓰고 계셨는데도 저한테 가장 많이 잡혔다는 게 그게 좀 더 놀랍더라고요. 낚시의 진심 사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프리미엄급이 맞습니다. 그리고 3,000원대에 이만한 애기면 추천을 안 드리는 것도 이상해가지고. 자, 영상으로 잠깐 담아봤습니다. 두루두루 선택하셔서 좋은 조과로 이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켜봐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